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천댐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끼리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 직전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양 국민들이 행사장으로 들어가려는 환경부 관계자들을 몸으로 막아섭니다. 전날 삭발까지 강행하며 청양 지천댐 건설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환경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명회를 강행한다며 반발에 나선 겁니다. 설명회가 필요하면 우리가 주민들끼리 얘기해서 그때 설명회를 개최해달라. 그렇게 분명히 저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댐이 건설되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농사에도 피해가 갈 거라며 행사장 안에 있는 잔상까지 점거하고 댐 건설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설명회장에선 댐 건설과 관련해 찬반이 엇갈린 주민들 간에 고성과 욕설이 우겼고 주민끼리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원을 배치했지만 직접적인 충돌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관광지 개발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찬반을 떠나서 일단은 서로 어떻게 된다는 토론의는 드려야 할 거 아니냐. 예? 토론의를 듣고 이 찬성이건 반대건 해야지. 당초 오전 10시 시작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25분 넘게 지연되자 결국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지천댐은 기후대응 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하나라며 아직 건설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댐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주민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소통해가면서 김동곤 청양군수는 TJB와의 통화에서 지역민의 여론을 관리해야 될 입장이지 찬반 중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환경부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다시 절차를 밟아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중고교생들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피해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대전 지역 여고생 한 명이 자신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됐다고 각각 경찰서와 교육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에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만들어진 대전과 충남 지역 중고등학교 수십 군데와 지역 대학교 명단이 공유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전시 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주의보를 발령하고 다음 달 6일까지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수사를 시작한 경찰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사기로 30대 남성에게 돈을 뜯어내려던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 피해자 30대 A씨는 메신저에서 만나 교제하던 상대의 투자 권유해소가 7차례에 걸쳐 총 4,9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인 지난달 1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의 한 카페 앞에서 A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던 20대 인출책을 검거했습니다. 동종전과 3범인 20대 인출책 B씨는 총책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대덕경찰서는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총책과 일당을 뒤쫓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9월인데 무더위는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엔 최장 39일 동안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최악의 여름이었던 지난 2018년 기록을 경신할 기세인데요. 길어지는 무더위에 동물들도 비상입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커다란 불곰 두 마리가 시원한 수박을 으깨 먹습니다. 물속에서 사과와 당근, 고기를 함께 얼린 차가운 간식도 먹으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새콤달콤 과일을 먹은 아시아 코끼리 삼돌이는 시원한 물줄기를 즐기고 호랑이들도 생닭 특식을 받았습니다. 가을이 다가온다는 처서가 지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한 무더위에 동물원 사육사들의 손길도 덩달아 분주해진 겁니다. 또 더운 낮 시간엔 방사장 문을 열어 야외에 있는 동물들이 시원한 실내를 마음껏 오갈 수 있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안에 온도는 한 25도, 6도 정도,
한 4, 5도 차이 나게끔 하니까 아무래도 선을 하겠죠. 그래서 환풍기는 더운 공기를 계속 뿜어내게끔 24시간 돌려주고. 대전과 세종, 충남엔 지난달부터 최장 39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악의 여름으로 불렸던 지난 2018년에 단 하루 차로 근접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나들고 있는데 이맘때 평년 기온이 26에서 30도임을 감안하면 최대 5에서 7도까지 높은 겁니다. 이 와중에 일본으로 다가오는 제10호 태풍 산산도 무더위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지며 충청권의 기온도 당분간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 후반 태풍이 물러간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더위가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이번 주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떨어지면서 발효 중인 폭염특보가 차차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더라도 9월 초까지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여 온열질환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 봉병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차량 탑승자 3명이 모두 운전을 부인한 가운데 경찰이 유력한 차량 운전자로 30대 한국인을 지목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차에 타고 있던 한국인 1명과 캄보디아인 2명 중 한국인 30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조사하지 못한 상태라며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실종으로 사망 처리됐던 한 여성이 40년 만에 딸과 다시 만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40년 전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70대 A씨는 15년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자 사망자 처리됐고 우연한 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한 대전중부경찰서 직원들의 도움으로 지난 25일 40대 딸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족과 헤어진 후 작은 마트에서 어렵게 홀로 생활해왔다며 앞으로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며 일상회복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에게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생존 수영 교육이 본격화됐는데요. 충남교육청이 1,600여 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수영장에서 실시하던 생존 수영을 전국 최초로 실제 바다에 모여 경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장석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태안군 남면 곰섬 앞바다. 구명조끼를 입은 초등학생 67명이 한 조를 이뤘습니다. 실제 조난 상황을 가정해 바닷물에 입수한 뒤 목표 지점까지 수영해와 조원끼리 구조 대형을 완성합니다. 나고자 없이 누워뜨기 자세로 버티다 구조 선박이 다가오자 대형을 풀고 신속히 복귀합니다. 수영장에서만 배웠던 생존 수영을 처음 바다에서 시도해보는 친구들은 당황할 법도 하지만 침착하게 협동심을 발휘해 주어진 과제를 해내며 성취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파도도 치고 바람도 거세게 부니까 나 그 풀장과는 확연히 다르고 바다에 빠졌을 때 여기서 배운 기술을 사용하여 생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최한 제1회 생존 수영 교육 한마당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1,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수영장에서 배운 생존 수영을 직접 바다에 나와 해보면서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실제로 바다에 또 생존 수영 체험도 해보고 입함도 해보고 다른 체험들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다음에 바다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높은 선박에서 비상 탈출하는 상황에 대비한 탈출 훈련, 침몰한 배의 생명줄인 에어포켓 체험 등 해양 수상 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훈련과 체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바다 생존 수영은 실내 수영장보다 조건이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생존 능력을 더 높이게 되고 특히나 이러한 수영 실습을 통해서 너와 나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충남도교육청은 현실성 있는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해 충남형 초등 생존 수영 실기 교육을 자체 개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바다 실기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고 특수학교 학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해
이동형 수영장 등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정부의 비수도권 대학 육성 지원 사업인 2024 글로컬 대학 3공 사업의 본지정 발표가 내일로 예정돼 지역 대학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통합을 전제로 한 충남대와 한밭대를 비롯해 한남대와 건양대, 순천향대, 대구 광주보건대와 연합한 대전보건대 등 지난 4월 예비지정의 문턱을 넘은 6개 대학이 본지정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정부가 5년간 모두 30여 개의 대학을 선정해 학교당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데 1차 년도인 지난해 지역대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TJB는 저출산 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산율을 줄인다면 인구 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전국 최초로 계산해봤더니 출산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 반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채 유산 또는 사산된 아이는 약 11만 7천 명으로 출생아 수의 절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최근 10년간 태어난 아기는 약 348만 명. 반면 유산된 아기는 대전 인구보다 많은 146만 명으로 무려 출생아 수의 42% 수준입니다. 유산을 겪으면 3개월 이상 몸을 회복한 뒤 임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임신 시기가 늦어지고 상실감에 임신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산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조금 마음고생도 하고 몸도 고생하고 제 주변에 초기 유산율도 되게 많고 자궁에 임신도 많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좀 개선이 되면 출산율도 더 높아지겠다. TJB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한국의 높은 유산율에 집중해 전국 최초로 새로운 계산을 시도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유사산된 아기들의 10%를 살릴 수 있었다면 출생아 수는 약 5% 증가합니다. 30%를 살린다면 출생아 수는 3만 5천여 명 늘어 약 15% 증가하고 절반을 살리면 5만 8천여 명이 태어나 출생아 수가 무려 25.4% 증가합니다. 만약 지난해 유사산된 아이들이 모두 세상에 태어났다면 출생아 수는 지금보다 50%가량 늘어 총 35만 명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 한 반 정도만 뭔가 좀 살릴 수 있으면은 출산율 제고에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유산율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고민이 돼야 되겠죠. 과학계에서는 이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산율을 낮추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스트 공모전에서는 임산부에게 초박형 패치를 붙이면 AI가 태아의 안전을 실시간 관찰해 위기 상황을 알려주는 휴대용 AI 태아 측정기 개발 아이디어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한 기업에선 초음파로 태아의 심박수와 소리를 측정하면 생성형 AI가 수치를 기록하고 분석해 아기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먼 지역에 사는 고위험 임산부들의 유산율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노산이 되면 유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아기가 혹은 기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많습니다. 급격하게 이 심박이 변할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어떤 의료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생명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과학계는 물론 지자체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전 동구 삼성동 당사 이전 개소식을 열고 삼성동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개소식을 찾은 한동훈 당대표는 당대표가 된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대전을 찾았다며 대전에서 새로운 미래와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 당사 이전은 1970년대부터 사용한 중구 대흥동 구당사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당원과 시민의 접근성 불편 등을 이유로 이뤄졌습니다. 정시에 출발한 열차를 놓쳤다고 화풀이하다 영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20일 대전역에서 오후 11시 34분 정시에 출발한 열차를 놓치자 승강장에 있던 역무원에게 관련 규정을 가져오라며 행패를 부리고 왼쪽 가슴을 밀치며 낭심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모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42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철도 종사자를 폭행했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2024 대한민국 한밭 도심 속 바다 축제가 오는 30일부터 4일간 엑스포 과학공원 한빛광장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꽃게 등 제철 수산물을 시중가보다 약 10에서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제철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푸드트럭이 운영되며 물고기를 잡는 어업 체험과 물고기 블럭 퍼즐 등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대전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대전 지역 국가유공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국가유공자 중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화장실 신설과 같은 구조 개선이나 도배, 벽지 등 가구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 환경을 적극 개선하게 됩니다. 가을 개학을 맞아 대전시와 식약청, 교육청 등이 학교와 유치원 내 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 합동점검을 다음 달 6일까지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선 급식 관계자의 개인위생관리와 생채소류의 적정 세척 소독 여부, 식자재 공급 차량 온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김치류나 간식류, 조리식품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는 수거 검사를 병행해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전국 도시 브랜드 평판에서 또다시 최고를 차지하며 3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이번 달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의 브랜드 평판 지수는 1,054만 9,626을 기록하며 서울과 대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7일 막을 내린 대전 영시축제에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등 SNS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 가치가 널리 알려져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